2년 6개월 아, 세요. 2년 6개월. 예, 아, 요즘에 조금 세졌나? 형이 세지고 그리고 재질이 안 좋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 벌금도 약하게 나올 사안이에요. 그냥 지가 부딪혔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사과를 했고 했으면 그럼 벌금이지. 그냥 벌금이고 그냥 언론에도 죄송합니다 끝인데 얘가 막 막내 그 매니저 동원하고 막내 매니저 동원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거기서 이제 갔어. 그다음에 그 기획사 소송과 뭐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양형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괘씸죄로.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김호중 입장에서는 억울할 정도 사정도 있지만 아. 형이 굉장히 세요. 세네. 예, 그리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봐. 증거 인멸. 그다음에 이거를 재판부의 기망, 기망행위라고 보고 그렇지.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누구인가에게 위증을 교사했거나 막 이런 거를 이재명인데 위증 교사는? 아니 뭐 사람만 교사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남을 시키거나 오빠님 감사합니다 뭐 나쁜 짓거리를 하면 재판부에서 상당스럽게 이 형량을 높이더라고요. 세게. 요새 아. 분위기가 그래요. 자 그러면 저 우리 저 감옥에서 네. 형법을 공부해온 우리 안정권 도사께서 감옥에 저기요, 갔다 왔잖아. 교생 실습 갔다 아, 왔다고요. 나 고려 사회바 법대 2학년에서 원래 2학년에 교생 실습 가잖아. 알았어. 갔다 왔는데 6개월 교생 실습 갔다고요. 그러면 이재명이 내일 모레 예. 저 그거 이건 이렇게 좀 세졌으면 그거는 이제 선거법이니까 그렇고 25일 날 위증 교사 이거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 김호중하고 둘 다 셀 거라고 봅니다. 둘 다 세다. 고려 사이버 법 이 법학과 2학년 중간고사 A 학점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 중간고사 A 학점. 예, A 학점을 받고 예. 6개월간 교생 실습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예. 그 제가 이제 완연한 법조인은 아니지만 새싹 법조인으로서 예. 약간 그래도 이때가 잠깐 법물이 올라왔을 때니까 추론하기로 모든 사람들이 의외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굉장히 단순하게 무슨 벌금형일 것이다. 최대 40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 선거였고. 아, 그렇지. 이게 양형을 판단을 할 때 그냥 일반, 이게 그때 당시에 정상을 참작해요. 대통령 선거였고, 이 발언이 유권자로 하여금, 이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영향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아, 미치지. 그리고 이게 필시 허위 사실인데, 필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현재까지 부인하고 있는가. 무죄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무죄 주장하죠. 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피해 구제에 노력을 했는가? 안 했지. 그리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가? 증거 인멸 했지. 이 모든 거를 해서 최대형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뭐 이게 공직선거법은 형이 세요. 5년인가? 그래요. 최대형이. 공직선거법 자체가 뭐 이만한 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년부터 형을 계산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도 이제 양형의 좋은 기준 당대표다. 그다음에 뭐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노랑사진 감사합니다. 이런 걸 까도 나는 이게 최대 징역 6개월에 일단 요 공직선거법이 나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 떨어진다. 실형 떨어진다.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가. 요게 떨어지고 위증 교사는 말할 것도 없이 최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게 쌍방 집행이잖아요. 쌍방 집행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법정 구속을 안 하고 쌍방 집행이라고 그러고 집행유예 두 개를 아주 드물지만 비서실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에서 1심에 실형 집행유예를 받고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도 예상을 해봐야 돼요. 아, 2심에 선거법으로만. 네. 아니죠. 아, 위증교사. 위증교사. 선거법에서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위증교사에서 위증교사는 형이 좀 더 세거든요. 그리고 재질도 굉장히 안 좋아. 지금도 똑같아. 무조건 무죄래. 그리고 막 데모하고 장애 집회하면서 법의 어떤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했잖아, 하고 지금. 있어. 지금 계속해. 법관을 탄핵한다느니 검사를 탄핵한다느니 이 인간 이 미친놈 하나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번 토요일날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예, 돌돌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좀 안조 법조인들의 입장에서는 인식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사회에 내놓았을 때의 이
기여하는 이익이 있다면 뭐 불구속 상태로 가겠지만 그래서 조국이가 입 닥치고 살았던 거예요. 불구속할 시간에 요새 깝치 어차피 가니까 깝치는 거고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깝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불구속 상태에 놔두면 깝칠 가능성이 현재 높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25일이죠. 25일 날 15일 위증교사 사건으로 일단 선거법으로도 실형을 받고 위증교사로 징역으로 일단 구치소로 서울구치소로 6번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6번방. 네. 아, 서울구치소 6번방. 왜 6번방이야? 6번방. 기독교에서 6은 이제 사탄의 숫자거든요. 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6번방의 선물로. 예. 6번방으로 들어가면. 저는 11번방이었어요. 몇 번방? 11번. 아,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 예 알겠습니다. 독방은 아니었지? 독방이야? 나요? 어, 독방이야? 내가 이재명급 대우라니까. 어, 독방이야? 독방에 CCTV. 아, 그거 저 CCTV 다른 네. 방이 있고. 나는 뭐 김호중 저런 김호중이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재용이나 정치 중대사범이나 이런 사람들만 독방이 CCTV 방이에요. 그냥 독방은 그냥 독방이야. 아, 그리고 중대사범은 CCTV까지. 그래서 이 사람 움직이잖아요. CCTV가 확대가 돼. 딱 찍어놓거든. 녹색, 빨강색, 사형수들 같은 경우 CCTV로 자살 우려가 있거나 뭐 이런 사회자 우려가 있거나 허튼 짓 할까봐.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언론이 언론 보도인이라고 해서 사회에 지대한 무리를 일으킨 뭐 대단한 연예인급 이러면 CCTV 방으로 들어가. 그럼 그 감옥에서들 다 예측을 하겠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판사잖아. 지금부터 도배를 들어가야 돼요. 영선이라 그래서. 영선은 뭐야? 영선이 이제 수선을 하는 그 자체적인 그 죄수들끼리 뭐 있습니다. 이 못질도 오고 벽에 뭐든지 모습 못 박아요. 그러니까 붙이거든. 옷걸이도 붙이고 거울도 플라스틱 거울을 붙이고 뭘 붙여. 이런 수선을 해주는 거야. 실리콘도 붙여. 영선이 이미 출동해서 저는 지금 급히 그래도 이제 구치소에 사이즈가 있는 거에서 6번방에 대한 어떤 온열 체크라든가 온열 체크 네, 온열 체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돗물 나오는 정도 타이로 깨준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니 방 안에도 수돗물이 나와? 네, 수돗물 나오죠. 똥통이 있어요. 아, 변기 변기통. 예, 네, 네, 요만한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 이만한데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나는 수도꼭지가 여기 하나 있었어요. 딱 요만해. 아, 손 씻으라고? 예. 네, 손도 씻고 센조이라고. 아, 그 뒷물. 네, 뒷물. 그것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아, 비데는 없구나 거기. 그게 비데지. 아, 그게 비데. 그 빨래도 이, 빨고. 아, 빨래 거기서 빨래도 빨어? 네, 손빨래 해야죠. 아, 빨래 또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세탁기가 있는데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교생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줘요. 근데 뭐 막 뭐 뭐 무슨 이거 좀 돌려줘요. 세탁물 한 빤스 세장 이런 걸로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 욕 먹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6번 방은 지금 수리에 들어갔다. 네, 이미 영선 출동해 가지고 구치소장 명령하에 귀한 손님 오시니까 모셔라. 아, 모셔라. 네, 이런 거 있죠. 예, 네, 전 예상합니다. 그저 줄무늬 시공도 좀 들어가고. 그렇죠. 줄무늬 시공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일단 거기가 이제 난방이 잘 쇳빤대기가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춥잖아요. 네. 겨울이니까 추워요. 거기 서울구치소. 그 방은 특별히 좀. SA6576님 감사합니다. 거기가 굉장히 추워요. 서울구치소가. 그렇다고 그 방만 난방을 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되지. 난로 그 방만 집어넣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되지. 그러면 그 이재명이 그 추위에 약하면 어떻게 되냐고. 손바지 입는 거야? 그 정도로 견디나? 뭐, 내복이 있고 그다음에 양발 있고 내복을 두 개를 껴쳐 입든지 뭐 반스를 두 장을 껴쳐 입든지 그건 지사정이고요. 지사정이고. 예, 그 뭐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옷이 뭐 우리가 잠바 입듯이 퍼크 입고 그게 아니라 두꺼운 이제 옷을 겨울 관복을 주는데 뭐 지가 돈 있으면 이제 사제 옷도 회색깔로 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춥습니다. 사제 옷을 입어도 추워. 예, 아니 그냥 추워요. 아, 겁나 추워요. 그러니까 겨울이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겁나 추워. 그래서 그것도 이 독방에 앉아있다 보면 움직이고 이렇게 안 되니까 무조건 관절 쪽으로 병이 와요. 저희 이렇게 병신됐잖아요. 이렇게. 아, 관절에 무조건 병이 와요? 병이 무조건 와. 아, 이재명이도 또, 그냥 무조건 병이 오는 거야? 저건 고장난다고 보면 돼요. 예, 저건 내가 보기에 고장난이 딱 좋게 돼 있어요. 딱. 아니 근데 이제 안정권위는 뭐 변호사들이 특별 면회를 많이 안 했을 텐데 네. 이재명이는 변호사들이 줄줄이 그냥 저 거기서
대기하면서 면회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줄줄이.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 면회.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원래 재벌들이나 이런 것 사람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출퇴근 변호사를 두고 특별 면회를 둬서 놀다가 뭐 먹을 거 먹다가 들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법무부에서.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런 걸 일체없고 그 법무부 인권 차원에서 이렇게 사유서를 써야 되는데 일단 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인 접견이 많겠죠. 그 변호인 접견도 이제 그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소파가 있고 막 CCTV가 없는 그런 데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구야? 이화영이가 접견이 몇백 번 막 이렇잖아요. 이화영이도 그런데 네. 이재명이는 또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계속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법무부에다가 공정한 법무부 산하 교정국이잖아. 거기에다가 교정국장한테 공정하게 해달라. 공정하게 다른 재소자 똑같이 해가지 말라. 이거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누구를 미리 경고합니다. 왜? 네, 미리 경고. 왜? 이 공무원들이 누구를 제일 겁내냐면 들어가니까 민원인을 제일 겁내. 아 민원. 민원인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 민원 들어가고 청원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정치인 졌다고 것도 필요 없어. 민원인들 아, 민원이 겁나는구나. 아 겁나지. 외부에서 민원. 자 여러분들 민원 네. 쫙쫙 넣어줘야 됩니다. 이재명 뭐 감옥 아니면. 감옥 갈 거니까 네. 예, 감옥 가면은 민원 쫙쫙 들어가야 돼. 저는 또 그거 내가 벼르고 있어요. 내가 전담막 하려고. 아니 거기에 빨대 꽂아놔서 네. 빨리 서울구치소에 동생들 깔아놔야 될 거 아니야. 동생이 아니라 제자죠. 아 제자. 교생이잖아요. 아,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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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우수한 제자. 성적을 졸업해서 서울구치소 쪽으로 전학 간 우리 또 제자가 있어요. 전학 간 애들. 전학 간 애들. 3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좀 바로 바꾸기. 괴롭히라. 바로 바꾸기. 예, 바로 바꾸기. 그리고 제일 힘든 건 너가 위층으로 가든가 아래층으로 가든가 위층 가가지고 꿍꿍꿍꿍 거리면 층간소음 이거 있잖아요. 아니 거기서 꿍꿍거릴 게 뭐 있어 감옥에서. 상방 하방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뭘 꿍꿍거려 지 혼자 있는데. 아니 얘는 가만히 있는데 지 대갈통 위에 사는 새끼가 꿍꿍거리면 잠도못 자고 내가 그거 당했다니까. 아 꿍꿍거리라고 명. 네. 아, 꿍꿍꿍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침대 들었다 놨다 네. 괜히 하고. 침대가 없어. 침대 없어? 네, 침낭이에요. 그냥 침낭이에요. 침대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침낭? 그럼 뭘 소리네? 그냥 발바닥으로 이렇게 이 그 침낭에서 꿍꿍꿍꿍만 하잖아요. 그러면 교도관한테 이야기한다고 위에 조용히 해라 그러라고. 그러면 뭐라고? 내가 내 방에서 걸어도 못 된 게 다 도라이들이잖아. 우리 우수한 학생들은. 우수한 도라이들. 네, 민크님 감사합니다. 야, 우수 도라이들. 네, 화이팅, 우수한 도라이들은 뭐라고? 야. 네가 뭐 여기서 네가 밖에서 당대표지 여기서 뭐 당대표 지랄하는 냄새. 도라이 짓거리를 해. 발레를 거기서 그냥 탭댄스 쳐버린다고. 발레 탭댄스. 탭댄스 갑니다. 난이 나요. 내가 그거 당했거든. 내가 위에 놈한테 영광이라는 새끼한테 내가 당했어. 네. 있어. 용광이 용광이.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용광이한테 이 새끼가 맨날 소리 지르고 층간소음에서 너 죽여라 이랬다가 이 새끼가 더 발작해가지고 내가 3일 동안 이 층간소음에 시달려서 살이 3kg가 빠져서. 야 층간소음 좋다. 살려주십시오. 동생. 그래서 이 새끼를 밑에 층으로 내려보냈어. 내가 힘이 떡을 써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겠어. 7일 동안 개지랄하고 나도 뛰었어. 네. 야 층간소음 사람이 유치해진다니까. 거기 가면. 그 내가 뭐 여기 나가야지 사회에서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아주 잠 못 자게 아주 그냥. 내가 뭘 더 먹어야지 또 누구는 뭐 오뎅을 더 줬는데 나는 안 주면 삐지고. 아 오뎅도 나와? 오뎅 나와. 그리고 닭도리탕인 같이 생겼는데 된장찌개에 닭 맛이 나고 미역국을 끓였는데 시래기국 맛이 나는 이상한 퓨전적 음식이 나오긴 해요. 깍두기인데 무슨 단무지 같이 단무지 그렇지 네. 어떻게 알아? 그래서 깍두기 같이 생겼는데 단무지 같은 맛이 나고 김치 같이 생겼는데 젓갈 같은 맛이 나고 막 이래요. 그런 음식이 나오는데 그것도 맛있다고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안 주면 섭섭해지고 왜 너 나 안 줘? 너 나 미워해? 애기들한테 그렇게 되고 이런 층간소 내가 여기 이 유동규 씨 잘할 건데 거기 장학생이었다고 거기 장학생이 네. 장학금 받고 졸업했다 그러던데 나는 이제 야, 선생 입장이니까 층간소음으로 걸었어 바로 예. 기숙사 생활 힘들어 예 그렇습니다 자 서울 구치소의 그 제자들한테 예. 빨대 지금 지금 눕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우등생들이요. 그러면은 우등생들. 예, 빠꾸 없어요. 그 애들은 이제 만 20세 막된 놈들이기 때문에 빠꾸 없습니다. 네가 당대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안정권위가 전적으로 일단 징역을 보내는 것이 1차.